여기가 한방 족발집인가요?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상추전 가운데 하나 더 넣어줘요, 사장님. 상추전 가운데 하나 더 넣어줘요. 먹어보겠습니다. 콩나물 좀 넣어주세요. 이거 예전에 될 것 같은데, 이게? 내꺼 여깄네. 마늘 하나 찍어서 상추 하나 가운데로 돌아가. 돼지 적반요. 돼지 발톱이 맛있어. 상추. 상추. 가운데 살이 맛있어요. 오늘 족발 먹기 왜 이렇게 좋아? 왜 이렇게 좋아 족발은? 왜 이렇게 좋아 족발은? 오랜만에 드시니까 맛있어요. 12번에 막걸리 줄게요. 여기 족발을 이렇게 직접 삶으니까 이게 유통에서 갖다 하는 건 맛없어. 형제들하고 등산하고 이 먹는 재미가 참 맛이요. 우리 집의 비결은 이것도 맛있지만 마늘이 안 나면서 좋아. 딴 데 마늘 크게 주면 우리 이건 국산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억이 남아. 이거 변차 하나 해야 돼. 내가 이거 좀 안양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했거든. 네. 저 우리 직원들도 갖고 의사라고. 그래서 엄마 꽤 많이 드세요. 알더라고 여기. 여기 국산라면에 틀리되어 있다고. 쫀득쫀득 하니 꼬들꼬들하니 고소하네. 씹을수록 제가 인터뷰 좀 해요. 응? 인터뷰 좀 하라고. 뭐 하시라고? 네, 맛있어. 이거 족발은
여기 영업이사 해야 되니까. 꼬들꼬들하고 고소고소하고 씹으시면 고소하고.